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줄 설교 박재석 목사입니다. 오늘 제가 선택한 한줄 본문은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.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아멘.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. 정신과 병동에서 콜이 왔습니다. 저희들 대학병원에 이제 한 다섯 개의 병원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정신과 병원, 이제 정신의학센터가 있어요. 그래서 한 뭐 20~30여 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나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,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은 한 50대 백인 남성분이셨는데, 첫인상부터가 너무 우울하신 거예요. 일단 뭐 눈동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힘이 그냥 풀려 있어요. 목소리도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,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, 이렇게 하니까 첫 말씀이 뭐냐면은 I'm tired. 물론 그 앞에 이렇게 가로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. Sick 이라는 말이. Sick and tired.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피곤하다는 말이죠.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아마 정말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하고 이제 막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.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저도 굉장히 그 우울함과 그 축축 처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.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쭉 뭐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데, 요점은 그거예요. 자기가 정말 아끼던 여동생도 얼마 전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이렇게 숨졌고 죽었고, 그리고 이제 뭐 정신적인 지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숙모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, 마약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어쨌든 나이가 드셔서 그렇게 병으로 돌아가시고,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다. 그래서 이제 자기도 죽으려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, 이제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신, 이제 저한테 털어놓으신 이야기예요. 그러면서 뭐 다른 분들처럼 하나 어떻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날 좀 살려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. 이제 희망이라는 게 없다.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. 아 정말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, 제가 듣기에도 그래도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? 정말 자그마한 거라도 그런 희망을 어디서 구하시나요?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No hope, 희망이 없다. 대부분 이제 자살 시도하시거나 또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해 있는 그런 멘탈리티, 심리적인 상황하고 같은 그런 것 같았어요. 저 자신도 굉장히 이제 우울해지고, 제가 이렇게 꾹 눌러놨던 제 밑에 있는 그런 우울함들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 느낌이고, 그래서 얼른 제가 이제 화제를 좀 바꿨죠. 그래서 그분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.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정말 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I believe in Jesus Christ.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.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이제 마음에서
이제 우울함이 쑥 들어갔죠. 들어가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뭉클했거든요. 아, 다 죽게 된 분, 제 눈에 말이죠. 제 눈에. 다 죽게 된 분, 정말 그 희망이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의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,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서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. 아, 안 되겠구나. 기도해도 되겠습니까? 제가 여쭤봤죠. 기도를 해달래요. 그래서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 드렸죠. 나올 때 그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금은, 정말 조금은 회복된 듯한 그런 음성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나왔는데요.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제가 들었을 때왜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또 새로운 어떤 힘이 느껴졌을까? 사실 그 당시에는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막 그렇게 뭐 힘을 내고 아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뭐 이건 제 기도가 마치고 나서도 그렇게 뭐 그분이 확 그냥 힘을 내고 정신을 차리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. 그러나 그 처절한 그분의 상황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서 저도 마음이 뭐 한없이 우울해지고 한없이 다운이 됐는데 그 마지막에 나온 그분의 입에서 들려지는 그 이름 말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. 제가 그 이름을 듣고 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. 하면서 이제 이 말씀 오늘 저희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정말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그분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아닙니까? 그 중에서도 정말 1장에 나오는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. 먼저는 유대인에게,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.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제문이죠. 그 주제문을 이렇게 쭉 풀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로마 교회 분들에게 쭉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정말 장편의 편지인데요. 그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클라이막스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. 그 복음의 능력, 그리고 복음의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복음의 비밀, 예? 그리고 그 이름의 비밀, 그죠? 그렇게 표현되는 그 핵심, 복음의 시작이기도 한그 예수 그리스도.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? 그죠? 그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건, 어떤 것들도, 하늘의 것들, 뭐 땅의 것들, 천사, 심지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.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, 또 신념이기도 하고, 그리고 그것이 또 바울답게 만든 능력이기도 했고요.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, 그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나의 나됨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,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저보다 그때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. 제가 그걸 이제 봤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의 눈으로 그분을 쳐다보다가 결국 그 이름을 듣고서야 아,
아, 이분이 살겠구나. 이분이 사시겠구나, 앞으로. 아니, 이분을 살리시겠구나, 예수님께서.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? 그걸 찾아서 하자.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, 또 그분을 다시 내가 병원에서 뵙게 된다면, 이 내용들을 또 전해드리는 것이 제 일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, 이제 곧, 성탄절이죠. 물론 성탄 때도 제가 성탄 메시지로 좀더 기쁜 소식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,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좀 심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신데, 너무나 너무나 그 참혹한 현실, 이를 생각할 때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막종 울리면서 즐겁게 뛰어놀 그럴 땐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,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,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또 전해주시니까, 아무튼 이 성탄절 잘 맞이하시고 기쁘게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